미경! 내가 모시고 왔다. 어디? 생활의 달인. 안녕하세요. 바로 모둠전의 달인 박미경 씨. 안녕하세요. 명절에 제일 부치기 어렵다는 전덕. 뒤집게 두 개로 쑥쑥 뒤집는 건 기본이요. 눈 가리고 동료의 포장그릇 위로 날려주는 묘기까지 보여줬던 우리의 달인. 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번듯한 2호점까지는 사장님이 됐다는데요. 달인의 모둠전 맛이 소문나 전국 각지에서 맛보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일이 바빠진 만큼 하루에 사용하는 재료도 깜짝 놀랄 정도라 합니다. 이거 진짜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에 쓰는 계란 양이고요. 명절에 추석에는 한 900판에서 1000판을 쓰거든요. 네, 1000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시나 저는 빼놓을 수 없는 명절 대표 음식.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이죠. 그 제일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이 제일 힘들어요. 그 전도 달인의 뒤집기 기술만 있으면 순식간에 완성되니 올 추석도 달인의 전처럼 쉽고 고소한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차례상을 위해 기꺼이 전을 내주는 김미경 달인. 맛있는 전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고요. 건강하시고 집안에 모두 행복하시고 차례상 차린 거 맛있게 드세요. 또한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떡입니다. 그동안 생활의 달인에서도 떡과 관련된 달인들이 많이 출연했었는데요. 속도와 정확도에서 단연 으뜸이었던 칼잡이 절편 달인에서부터 똑같은 건 거부했던 개성 만점. 나는 일반 칼로 자르죠. 나는 칼보다 가위에 강하다. 한 손으로 쓱싹쓱싹. 도마에 놓는 시간도 아깝다는 성격 급한 가위선 떡달인. 스피드면 스피드, 정확도면 정확도. 어디 하나 꿀릴 게 없는 당당한 떡달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가위로 하면은 도마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썰어가지고 케이스 바로 담으면 되니까. 떡을 자르던 가위선 달인의 깜짝 가위쇼. 공중에서 떡 자르기.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어두운 시장 속 유일하게 가장 먼저 불빛을 밝힌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떡 달인들이 있는 방앗간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일어나 부지런히 고소한 떡 냄새를 풍기는 떡 달인들. 뭐하고 계셨어요? 보다시피 떡하고 있죠. 떡 포장을 위해 비닐을 끝도 없이 잘랐던 손영주 달인. 안대를 쓰고도 변함없는 속도로 비닐을 자르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달인의 밤샘 작업은 여전한데요. 일전에 비해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힘드니까. 힘들고 잠을 못 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추석을 맞아 송편을 가장 많이 만든다는 달인. 송편 빚는 솜씨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옛날에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송편 예쁘게 만들면 딸 예쁜 딸 낳는다는데. 여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야 뭐. 사진. 딸 사진요? 네. 기꺼이 딸의 사진을 공개한 달인. 어때요? 예쁘죠? 23. 네. 대신가? 22. 아유, 앞으로는 따님한테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색색의 송편들. 추석을 맞아 생활의 달인에게 따끈따끈한 송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추석 송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보름달처럼 가정에 웃음이 활짝 피는 한가위가 되시길 지원하겠습니다. 추석 차례상 우열은 대추, 밤, 배, 곶감, 사과 순으로 올라가는데요. 풍요를 이룬 과일은 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추석 때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쁜 배 포장의 이정선 달인. LTE보다 더 빠른 달인의 손놀림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속지와 그물망을 동시에 척척. 눈 깜짝할 사이에 쏙쏙. 달인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겠어 진짜. 아유. 과일의 품격을 높여주는 달인의 포장 솜씨. 마지막 이제 선물용 나갈 거요. 마지막 포장 작업이에요. 명절엔 주로 남자들이 도맡아 하는 밤깎기. 하지만 밤깎기의 진짜 달인은 김 기자씨입니다. 굵기에 맞춰 끊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밤깎기에 집중하는 달인. 75년도서부터 깠으면 1975년이요. 예. 평범한 밤깎기는 카라. 뒤로 돌려도 깎고 눈을 가리고도 깎고 바구니까지 머리에 이고 밤깎기에 도전하는 달인. 깎아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차례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정성들인 음식을 담을 제기인데요. 목기 제작의 달인을